자, 4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157페이지죠? 그러니까 봅시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이퀄리티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X가 12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좀 알아둬야 돼요. 요것들, a number is more than a number. a number, x, 그냥 x죠. x is more than 12. x exceeds 12. x is greater than 12. x is over 12. 요것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어떤 algebraic expression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x is at least 12. x has a minimum value of 12. x is not less than 12. x is not under 12. 이 네 가지가 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자, a number is less than 12, a number is under 12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x is at most 12, x has a minimum value of 12, x is not greater than, does not exceed, is not more than, 혹은 no more th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 다섯 가지 식을 알지브레이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Serafina has $53.50 in her pocket and wants to purchase search. 셔츠를 사고 싶어 합니다. At a sale price of $14.95네요. 그죠? 그러면 how many shirts can she buy? 그녀가 살 수 있는 셔츠는 몇 장입니까? 14.95 곱하기 x가 53.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1 넘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The cost of the shirt가 되고 is less than or equal to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니 이쁘죠? 이걸 이제 풀면 됩니다. X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오시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0, 1, 2, 3 여기 다 솔루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퀘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이퀘이전은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가 나왔지만 이런 인이퀄리티에서는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죠? 범위. 우리 그래프로 표현했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The length of a rectangle. 렉탱글 사각형의 길이가 5cm more than its width. 폭보다 5cm가 더 길다 말이죠. 그리고 둘레는 적어도 66cm란 말이죠. 그리고 66cm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같거나 크다. 그럼 minimum measure of length and width. 이것의 가장 최소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죠? 다시 봅니다.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길이는 5cm다. 폭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둘레가 66cm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최소 66cm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length와 width 5cm가 아니네. 5cm 더 크네. 그죠? length가 width보다 5cm가 더 크죠. 크단 말이지 5cm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length와 width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풀 수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width를 x라고 하면 length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x 플러스 5와 x를 더한 값이 아니죠. 이걸 2를 곱해야겠네. 여기도 2를 곱하고 2를 곱해서 그 이 둘을 더한 값이 66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x 값이 범주가 나오겠죠? 그럼 x 플러스 값의 범주도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x 플러스 5, x 더하기 x 플러스 5. 그러니까 x의 2를 곱한 것과 x 플러스 5의 2를 곱한 것과 같죠? 이것이 6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딱딱 없애주고 나니까 x는 최소 14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럼 x가 14보다 크면은 x 플러스 5는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5는
14, 19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범주가 있는데 예, 그렇게 뭐 하면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5는 19, x는 1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 플러스 5가 19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죠. 그죠? 같은 의미니까 이거 하나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범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minimum measure of the length and width. length와 width의 최소 길이를 한번 말해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length와 width에서 width는 최소 14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length는 최소 19보다 커야 되죠. 19보다 커야 된다는 말은 없네. 그러니까 x값의 범주만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ce we are looking for the minimum measures,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길이를 찾고 있으니까 the smallest possible width is 14. 최소한의 폭의 길이는 폭은 14cm란 말이죠. 그리고 the smallest possible length is 14 plus 5 or 19.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width는 최소 14고 length는 최소 19cm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으면 이렇게 문제를 읽었으면 그걸 글로 적으라. 그리고 글로 적으면 여러분 이렇게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The minimum width is 14cm. 최소한의 폭은 14cm이고 and the minimum length is 19cm. 최소한의 길이는 19cm입니다. 이걸 수학적인 알지브레이크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이걸 이제 width를 w라고 하면은 w는 14보다 크거나 같고 length를 l이라고 한다면은 l은 19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됩니다. 19. 그죠? 자, exercise 하겠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